네, 저희는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입니다. 네,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입니다. 우리 옆에는 간사를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입니다. 네, 저희가 작품에 국민의 방송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저희가 겪으면서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는 전혀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KBS 사장 후보의 삐뚤어진 도덕성과 위선이 심각하다. TV를 통해 전 국민이 시청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했다. 최고 수준의 후한 무치다. 지난 30일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양승동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당일 저녁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 확인해보니 사용한 적이 없다 등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과방위가 이 문제로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보를 통해서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니 그제서야 양 후보자는 법인카드 사용을 할 수 없이 인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당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료 요구에 양승동 후보자 측에서 두 번에 걸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모두 허위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인사청문회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인물들의 수준이다. 부끄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세월호에 대한 추모도 위선쇼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양 후보자는 2월 24일 KBS 사장 후보자 정책 발표에서 세월호 추모 리본을 달고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양 후보자에게 세월호는 감성팔이 출세의 그 이상도 그야도 아닌 것 같아서 참으로 충격을 저희들은 받았습니다. 세월호는 추모의 대상인가 출세의 수단인가, 양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천안함 괴담을 여과 없이 보도한 추적 60분이 문제없다는 인식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희생된 천안함 용사들을 두 번 죽이고 유족들 가슴에 대목을 박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자인 국민들께는 많은 실망감과 좌절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이 붕괴되면 가짜뉴스나 다름없습니다. 가짜뉴스를 뉴스라고 인식하는 KBS 사장은 후보자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부하직원의 성추행 사건 은폐 축속 무마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은 시대의 흐름에도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중대한 흠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받고 합당한 처분을 이끌어냈느냐, 그래서 은폐 축소 무마 의혹을 남기지 않았느냐가 본질인데 엉뚱한 책임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다운 계약서 작성 등으로 세금 탈루 의혹이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뒤에도 소명되지 않는 의혹이 여러 가지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양 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인사청문회에서 한 거짓말과 자료를 조작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국회의장 모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검토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더 늦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양승동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양 후보자는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거짓말과 자료 조작 및 허위 자료 제출 등의 책임을 지고 지금 즉시 자진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국민의 방송 KBS를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하는 첫 걸음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KBS의 명예를 지키는 최소한의 양심적인 도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양승동 후보자는 즉각 사퇴할 것을 적극 요구합니다. 2018년 4월 2일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1동. 감사합니다.